아, 너무 피곤해. 지금 눈이 겁나 피곤한 상태라서. 아, 이거를 잠글까? 잠깐만. 하나 잠글까요? 네,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딱히 오늘 뭔가 정확하게 예정이 없었던 방송이다 보니까 그냥 시간 잠깐 남아서 켠 거지. 그리고 집에서 가까워서 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큰 길을 좀 한 블럭 건너와서 켰어요. 제가 정확히 어느 곳에 사는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안 그래 보이지만 삐까뻔쩍한 건물이 많아요. 삐까뻔쩍한 건물이 많고, 그 제가 얼마 전에 안중근 장군 그 관련 컨텐츠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는 길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효창공원이지만, 근데 문제는 등산 코스가 있어요. 자, 요 뒤에 건물은 공덕역 민자역사. 글쎄요, 일단 오늘은 먹방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먹방은 못해요. 자동차 대리점이 있네. 와, 이 바람만 날리는 거 봐라.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할 거라서 그냥 되게 그냥 가까운 데 갔다 오는 거예요. 일단은 멀리 나갈 시간도 없고, 멀리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기로 올라가 보기로 하겠어요. 그냥 막 골목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나름 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예요. 경기중앙선 숲길공원. 여기가 녹지공원인데요. 공덕역 10번 출구. 여기가 10번 출구고요. 최근에 생겼어요, 민자역사 건물. 아직 저기 건물 안에 다 구경해보지도 못했어, 나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들어왔겠어, 아직. 나름 요 고갯길은 버스도 다녀요. 예전보다요, 사람이 걸어다니기가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요 경의중앙선 숲길공원인데, 공원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냐? 아파트에서 공원을 만든 거야. 그래서 경의중앙선이 이제 지하로 다니잖아요. 지하로 다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니, 참 뭔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오, 원래 저기를, 아, 네, 율곡당님 어서오세요. 갑자기 막 이게 동네 산길을 걷는 거다 보니까 갑자기 막 맛동산 먹고 싶어서. 네. 아, 여기 밑에 내려가는 길이 있었네. 나름 보도예요.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 길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 도로는요, 이제 세창고개인데요, 고갯길이에요. 안 그래 보이지만
안 그래 보이지만 고갯길이고, 원래 저기 저 옆에 용마루 고개가 고개 경사는 더 심해요. 하지만 하하하하 숲길이 생겼어요. 바로 여기 경의선 숲길이 생겨서 경의중앙선 숲길이고요. 여기부터는 요 밑에 지금 요 빨간색 현위치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 길로 조금 경사가 덜 심한 곳 여기 효창원로까지 이 길을 걸을 거고요. 원래 제가 옛날에 알던 길은 여기 세창로 여기가 그 세창 고개 여기는 그 저기 전자상가로 가는 길이에요. 전자상가로 가는 길인데 이쪽에 고개 경사가 좀 심하고 여기 백범로도 경사가 좀 많이 심해요. 아니요, 길이 너무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 6이라고 요 길은요 사람이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경사가 엄청 심해요. 한번 보여줄게요. 얼마나 경사가 심한 정도의 언덕인지. 아니 뭔 시대 타령이야. 뭐 길이 너무 좋아서 탈이라 그래요. 걷는 길을 좋아야지 솔직히. 아니 아니 이렇게 전차도 통과 못하는 길을 뭐 적군한테 활용이 된다 그래요. 요 고갯길들은 전차들도 통과 못해 요 주변은. 그래서 원래 길이 저렇게 위로 올라가요. 하지만 요 길은 좀 그나마 완만하게 깎아준 거야. 적군이 통과할 수 있다고? 아니 뭐 그렇게 보수적인 엄청난 보수 안보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아니 물론 대비는 하겠지만 이게 길이 좋아서 탈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고대 로마 제국은요 로마 제국은 고대 시대 때부터 아예 거의 그냥 고속도로 수준으로 길을 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요 적을 막을 때요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절대 안 막아요. 무조건 그 밖으로 나가서 막았어요. 체계가 잘 되어 있을 때. 원래 여기가 다리가 아니었는데 다리가 됐네. 네,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뭐 작사에 낸 적은 있죠. 자 여기 세창고개 이야기. 마포구 도화동에서 용산구 효창동 이 고개 부근인데요. 자 효창동 효창공원이죠. 그래서 그 선해청의 별창고 만리창을 여기에 지었대요. 그래서 여기를 세창고개 신창고개라 부르고요. 임금말 세창마을로 불렀고요. 그리고 동학농민전쟁 때 그 일본군의 혼성여단이 만리창에다 임시사령부를 두고 이 청일전쟁 수행의 거점을 삼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요 여기 세창고개 해가지고 그 만리창 요 근처에 만리동 고개 있죠.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이 있어서 저쪽에요 그 좀 큰 길 넘어가는 길은 백범로예요. 북한이요? 그거는 북한이 개발할 생각을 안 한 거고. 아 이 다리가 백범교래. 그러니까 여기가요 원래 길이 있었는데 여기를
그 경사를 좀 완만하게 깎으면서 여기를 다리로 만들었나봐요. 네, 다리로 만들었나봐요. 자, 오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에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전쟁을 일으키면요,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해요. 지금 이게 그 UN에서 이게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원해준 이유가 북한의 침략자로 규정을 했잖아요. 침략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을 발발한다면, 근데 우리나라가 일으킬까요? 응?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응? 미국 눈치 보고 있는데, 응?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먼저 전쟁을 일으킬 깡이 있어? 그렇게 미국 눈치 잘 보는 나라가? 응? 님들의 의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응? 꼭 이런 태극기 성적이 좋아하는 사람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선 확대를 원하진 않아요. 확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전선을 더 넘어가면요, 이게 규모가 더 커져요. 국지로 막아야지. 일단은 국지로 막아야죠. 지금 시대에 그렇게 막 무력으로 가서 짓밟아버리면, 응? 막 무력으로 가서 짓밟아버리면, 그 무엇이냐. 거기서 점령당한, 응? 사람들이 좋아라 할까요? 안 그래도, 응? 통일하기도 힘든데. 아, 저길로 갈걸. 완만한 길로. 꼭 전쟁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저 개들처럼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진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응? 전쟁 반대주의자들, 어? 뭐하게 전쟁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이라도, 그 만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위험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나는 이제 예비군도 끝났고, 내가 뭐 총 잡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나야 뭐 어차피 이제 민방이나 나가니까 뭐 내가 북한으로 갈 일은 없잖아요. 위로 올라가자. 아니, 내가 뭐 정치적 성향이 중립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전쟁은 반대하거든요? 전쟁 반대라서, 그런,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그렇게 적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왜 갑자기, 응? 오늘 그 주제도 아닌데 전쟁 얘기로 가지? 응? 날씨 좋아가지고, 응? 걷는 방송 켰건만 분위기를 흐트리게 전쟁 얘기를 왜 해요? 다행히 어떻게 무사히 넘어오긴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와도요,
그 철도가 점령돼도요 막 들어오기 힘들걸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그 경의중앙선이잖아요? 지금 요 구간 지하로 가요. 지상으로만 갈 수가 없어.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경의중앙선 본선이 지금 여기 지하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요. 아니면 그냥 아싸리 러시아처럼 그 적의 철도 보급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들은 지네만 그 궤도가 넓잖아요. 뭐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든가. 자, 효창공원 앞역까지 왔고요. 길로 넘어왔으면 진짜 죽어놨다. 원래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길은 저 길이에요. 여기서 보면 제대로 언덕이야. 그나마 저 언덕도 깎은 거예요. 그나마 저 언덕도 깎은 거고, 여기서 신호가 바뀌면 4시 14분 여기서 숙대 쪽으로 그리고 이게 카메라 나만 보이게 하는 것도 힘들다. 어디 밖에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 주변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일부러 지금 캠 각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편집하기 귀찮아서. 여기 되게 큰 학교가 있었네. 뭐 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채팅 다 읽고 있구만. 제가 뭐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걸으면서 채팅 읽을 수 있잖아. 운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이제 효창공원하고 백범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백범기념관은 방송 켜고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냥 공원 한 바퀴 쭉 돌아야죠. 시청자요? 인원수 지금 제 것도 버그 같은데요? 제 것도 버그 같아요.
예전에 요 주변에서 제가 야, 이 백범 기념관에서 한번 제가 학회를 구경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학회 한번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뒤풀이를 갔던 적이 한번 있죠. 요 주변으로 요 주변을 뒤풀이 갔었어요. 백범 기념관 학회 끝나고. 그래서 여기 60m 옆에 원효사가 있고, 250m 가면 백범 기념관이 있어요. 그냥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땐 되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 물론 그 학회에 갔던 걸 인정으로 그 공문 끊어서 학교 수업 하러 빠지긴 했어요. 자, 여기 도로 이름이 임정로예요. 여기는 효창원로, 여기는 임정로. 그래서 여기는요, 도로가, 그 임정로가 요 효창공원 여기를요, 길을 한 바퀴 삥 돌아요. 먼저 가. 도로가 한 바퀴 삥 돌아요. 아이고, 효창동 주민센터가 여기 있네. 공원 바로 옆에. 그래서 임시정부와는 관련이 없는데 도로 이름은 임정로예요. 제가 아마 4월 중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임시정부에 대한 그 컨텐츠를 할 건데, 일단은 네, 그냥 이렇게 한번 쫙 와보는 걸로. 운동장도 있어요. 여기가 운동장이고요. 그 여기서 쭉 저 방향으로, 저기 1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아, 2시 방향인가? 그 숙명여대 후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후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동네 은근히 택시 많아. 왠진 모르겠는데 이 동네는 택시가 많아. 도대체 여기가 택시가 많을 이유가 없는데. 기사식당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몰라, 효창 운동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기사식당이 있어요. 이쪽에, 저쪽에 기사식당들이 많아요. 그리고 운동장, 표창 운동장이에요. 아우, 뭐지. 아니,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한우 설렁탕. 아, 오늘 성금요일이라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고기 국물도 안 돼요. 하필 오늘 성금요일이야. 사람들 돈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기사식당이 있다는 건요, 그 동네에 택시 차고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나다니는 곳. 그러니까 뭔가 교차점은 있다는 거지. 이쪽이 숙명여자대학교고요. 의열사 상식예방.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나들목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요, 그 숙명여대 서쪽 출입문이에요. 이쪽이 숙명여대 서쪽 출입문이라서 그 우리 동네에서 숙대 갈 때는 일로 다니죠.
최단 거리 이쪽을 다니고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지? 여기 공원은 제가 알기로 입장료 안 받는다는 건데. 어우, 어떤 어르신이 엄지척을 하고 있어. 네, 여기는 뭐 휴창공원 들어왔고요. 엄지척을 해주시네. 어떤 사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데로 왔고요. 원효대사 동상이 여기 있어요. 요 근처에 원효사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원효사는 정작 효창공원 안에 없어요. 근데 요 근처가 길 이름이 원효로가 있어요. 원효로가 있고 원효대교가 있고 이 문이요? 전혀 관계없어요. 이 문은 조선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서 전혀 관계, 그런 거 계산 안 하는 문이에요. 그냥 문 디자인만. 여기가 분명 뭔가 택시가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사단법이 한국 노인회가 있고요. 기념관은, 예. 기념관은 오늘 그렇게 갈 일이 없겠지만 한 바퀴는 다 돌아볼 거예요. 한 바퀴 돌아볼 거고요. 근데 여기가요, 이게 선릉, 전릉, 선릉과 정릉, 그 삼성동에 있는 그 삼릉? 삼성동에 삼릉이 있잖아요. 그 삼릉과는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여기는 뭐 철봉도 있고 무슨 뭐 어르신들 헬스하는 뭐 그런 구역 같아. 어르신들 막 헬스하는 그런데 약간. 그리고 어차피 삼릉공원은 입장료를 받죠. 삼릉공원은 입장료 받고 여기는 그냥 막 매점이 있었던가 옛날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여기 뭐 사람들 앉아서 놀고 있는데 뭐 오늘 불금에 간가? 이렇게 여기 앉는 데 있고요. 뭐 시계탑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한번 그냥 한 바퀴 쫙 돌아볼게요. 한 바퀴 쫙 돌아보고 있고요. 오늘 그냥 한 바퀴 돌려고 방송 켠 거라서. 그 아프리카 TV 모바일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갤럭시 S7부터는요. 이제 기어 360으로 방송할 수 있어요. 장비가 없어서 그렇지. 기어 360을 해서 360도 카메라 방송이 가능해요. 360도 카메라 방송 가능하고요. 장비만 있으면. 눈이 나쁘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쓰고 다니는 안경의 개념이 없었죠. 안경의 개념이 한 서양에서 한 몇백 년 됐을 거예요. 안경의 역사? 안경이라. 근데 이제 사실 안경은 그때쯤부터 만들어졌을 거예요. 천체 관측하는 망원경, 그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덩달아서 안경도 개발이 됐을 거예요. 대충 추측을 하면. 안경의 역사는 한번 해보긴 하겠지만. 와, 이거는 뭐 등산 맞네. 동네 마실이 아니네. 이웃 동네 마실을 봤지만.
그쵸. 서양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서양을 통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사목을 했던 신부님들이 안경을 꼈던가? 그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끔 뭐 서양인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원래 안경을 쓰던 사람은 안경을 갖고 왔겠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안 썼고. 어우, 참 이게 그 공짜로 입장할 수 있는 공원은 진짜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뭐냐 그 바둑판에다가 그 장기 두는 그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 훈수 두고 싶다. 훈수 두고 싶어진다. 아, 여기도 문이 있었네. 와, 올라가 힘들다. 오늘 뭐 여캔들은 뭐 야방하면 뭐 지원해준다길래 사실 삐졌는데, 삐져가지고 남캠도 야방한다고 방송 켠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 식목일 방송 아마 선정되면 아마 식목일 때 방송하겠지만, 그 나무 실하냐 그거 저도 아마 그 참가 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제 갈 수 있게 되면 아마 그날 리스트 상위에 떠가지고 방송하겠죠. 한번 위에 찍고 좀 한번 옆으로 가보자. 뭐가 있나. 성벽은 아닌데 펜스가 있고요. 하여간 그렇고요. 원래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유적 방송을 하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추가된 컨텐츠인데, 근데 제가 1월에 남한산성 갔다 오고 2월에 한성 백제왕도끼를 그 올림픽 하기 전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를 그렇게 갔다 오니까 왜 이리 빡센 코스만 했을까?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그냥 동네 근처에 있는 유적들을 한번 좀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절두산도 갈 거고, 그 이제 절두산에서 양화로 건너편에 보면요, 이제 포은 정몽주 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 길 이름도 포은로가 있어요. 그 망원동의 그런 길거리 요즘 막 되게 막 이쁘장하게 꾸민 그 길이 포은로인데, 거기가 이제 정몽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것도 한번 가보고. 하여간 전에 제가 이제 지역답사 이런 걸 제가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일주일에 두 번을 하래요. 근데 그거는 내 몸으로 너무 빡세가지고, 지금 내 몸 상태도 그렇고 그게 너무 빡세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제가 꼴리는 날에 하기로 했어요. 뭐 운영자님의 지원은 없겠지만 뭐 수녀님이 묵지기도 하다가 걸어가지. 아니 오늘 성 금요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하시나? 어우, 강아지가 오고 있네. 길을 비켜주면 동족의 냄새가 나나? 네, 우리 매니저 어서 와요. 지금 여기는 효창공원 안을 걷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막 장기 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 장기 두는 어른들이 많고요. 약간 오늘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유적 방송 하려다가 이제 유적지? 오늘 그렇게 멀리 나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방송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이웃 동네 약간 그 정도라서 걸어왔어요. 입술색이 1도 없어요?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뽀뽀할 상대도 없는데. 아우, 저쪽에서 개들이 그러네. 뭔 개소리야. 개들이 뭔 개소리야. 뭐 이러고 하고 있네. 하긴 뭐 입술에 색을 뭐 바를 일이 없죠. 나한테 입술 색을 그런 묻혀줄 사람도 없고. 어, 여기 뭐가 문이 하나 또 있네요. 북한 반공투사 위령탑이 있네요. 여기를 한번 올라가서. 저기 있어요. 제가 오늘 효창공원을 뭔가 상세하게 둘러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서. 항상 궁금하지만 지태님은 언제 결혼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막 가끔씩 막 이런데 막 같이 구경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한 가끔씩 만나는 그 여자 사람 동생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 말고, 진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어야지. 뭐 그러네요. 북한 반공투사 위령탑이래요. 나라의 통일, 독립과 결의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그 생명 바치시다. 위령탑 건립기. 한자 있다. 패스. 아, 꼬셔보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여자 사람 인맥이 있잖아요. 인맥 있는데 다들 짝이 있어요. 짝이 있거나 없더라도 그냥 나한테 약간 그런 쪽으로의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금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혼자 유적 방송을 하고 있죠. 금요일 오후에. 이렇게 사이드로 쫙 돌고 있는데 아까 공원 들어올 때 어떤 어르신이 내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엄지척을 하시는 거야. 이런데 촬영하면서 오냐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가 효창공원이라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데는 촬영해야 된다면서. 그냥 뭐 나름 그 뭐냐 역사 속의 인물을 기념해서 만든 공원이라지만 뭐 여기는 그렇게까지 뭐 딱딱한 데는 아니에요. 사람들 이렇게 그냥 다 걸어 다니고 그냥. 근데 이렇게 땀이 나지 왜? 땀이 나려고 하지? 참고로 오늘 성금요일. 네, 어떤 거 궁금해요? 아, 19금이에요? 아, 얘기해도 돼요. 성금요일인데. 그 의미의 성금요일은 아니지만. 뭐, 남자 기준이요? 잠깐만, 이거 나 말 잘해야 되는 건가요? 그, 미투 당할 수 있는 건가? 안희정 씨 때문에. 그거는 여자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사람으로서의 본능은 누구한테나 다 있죠. 있겠죠. 다만 그거를 본인이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도 약간 뭐 그런 거를 접하면 그 이게 머릿속은 생각이 없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전혀 막 이제 그런 좀 자극적인 거를
평소에 안 보는 사람들도 막상 그런 걸 이제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 육체적으로 뭐냐 앉아있던 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남녀가 키스하다가 남자들이 손이 올라간다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가족들하고 키스한 거 이외에는 제가 키스를 뭔가 그런 연애의 감정으로 키스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물론 내가 연애를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연애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손이 올라가 본 적이 없네요. 잘 참는 경우요? 그거는 그 남자가 현인이라는 거죠. 현자. 자체 현자 타임. 아, 여기 그냥 옆으로 도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자체 현자 타임. 길이 막혔네. 그래서 사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냥 길을 걷다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데 근데 막 그 앉아있던 게 일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티나면 막 난감한 거죠. 특히 꽉 끼는 바지 입었을 때 그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프리허그 할 때요 이게 그 어깨하고 팔은 접촉을 하는데 이제 한 배 허리부터는 뒤로 샥 빼는 이유가 그거죠. 그 뭔가 변화하는 거를 서로 눈치채지 못하게. 그 선까지만 말할게요. 아 사실 그거보다 더 조금 수위 올려도 뭐 19금까지는 아니긴 한데 이거는 그 인체의 과학이잖아. 인체의 과학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 여기가 길이 이렇게가 돼 있네. 노인 뭐 관련 뭐 센터인 것 같은데 패스. 너무 일로 왔다. 너무 일로 와 버렸다. 너무 많이 왔다. 대한 노인회. 그래서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구나. 아 곤지암 봤어요? 어때요? 그 제가 교육방송으로도 했던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 세계 7대 괴기장소. 세계 7대 괴기장소였죠. 그 컨텐츠 했었죠. 작년에 그 군함도 개봉할 때쯤에. 어땠어요? 왜냐면 나도 한번 볼 생각은 있어가지고. 그 세계 7대 괴기장소 그걸 했었으니까. 아 저기는 무덤인데 지금 못 들어가나봐요. 그쵸 무섭지는 않죠. 근데 난 무서울 것 같아. 여자랑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화. 내가 무서울 것 같아서. 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곤지암 보는 게 혼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영화죠. 여기가 이제 백범 기념관이에요. 이쪽이. 아 썸남 있어요? 부럽다. 어 들어갈 수 있네. 아이고야. 어우. 와. 야 요런 경사 올라가는 게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지려. 한 살 많아요? 잠깐만. 뭔가 나랑 뭔가 그런 비슷한 관계인데 그 뭐냐 썸남이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만나는 사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끔 월요일에도 만났었거든요. 월요일에도 만났었는데 내가 그 애랑 한 살 차이거든요. 어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 자
백범의 묘예요. 백범지묘. 직업은 뭔데? 직업이 뭐예요? 계단이 있긴 하지만 이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도록 하겠어요. 오, 거의 뭐 무덤을 릉 수준으로 만들었어요. 사진작가? 헐. 와, 그 누구든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그 사진작가요? 사진 찍고 나면 그 사진 속에 누군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러잖아, 다들 막 취업사진 찍고 나면 이곳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뭐 이런 거. 다들 그런 사진도 올리더라고. 뭐 나야 뭐 내 사진 내가 편집하지 마. 사진작가라. 아, 카메라가 부럽긴 하다. 난 솔직히 카메라 부러워요. 근데 이제 저는 동영상 촬영이 되는 카메라, 그게 필요하죠. 사진에 집중할 필요 없죠. 사진은 그냥 찍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 무덤 옆에 담장 있어요. 근데 진짜 뭐 큰 무덤에 있을 만한 거는 다 뭐 만들어 놨네. 올라왔거든요. 자, 이거예요. 역광인가?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이렇게 있고요. 백범지묘. 한자 패스. 와, 누가 꽃 올려놨다 놓고 갔나 보다, 최근에. 자, 잠시묵념. 누가 했나 볼까요? 헌화? 헌화를 했는데요. 헐, 이분 언제 갔다 왔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스마트폰이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방송 켜고 있어서 한자 어플을 깔아놔도 켤 수가 없어요. 추미애 씨 여기 언제 왔지? 아니면 그냥 더민주에서 누가 데리러 와서 꽃을 놔둔 건가요? 딱 요 시기에 올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더민주 당대표가 스마트폰이 한 개밖에 없어서 한자 어플을 켤 수 없음을. 그리고 사실 쓰고 싶진 않아 한자는. 3.1절 꽃이 지금까지 저기 저렇게 있을까요? 3.1절 치고는 지금 너무 늦었는데요? 근데 그거라면 말은 되겠다. 3월 26일에 안중근 순국기념일. 그거 관련해서 온 거면 말은 되겠다.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4월이거든요? 근데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죠? 그 정식 국경일까지는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임시정부가요,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던 거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우리가 3.1절이나 뭐 광복절처럼 그렇게 크게 지내질 않는 거예요. 하여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콘텐츠를 할 거예요. 임시정부 콘텐츠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임시정부 1기, 2기, 3기 뭐 이런 거. 자, 백범 기념관이 여기 있고요.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아마 촬영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백범 기념관은 제가 와본 적이 있어요.
와본 적 있고요. 근데 오늘 왜 이거 하지? 대한 우울 조울병학회 춘계 학술 대회 및 연수교육. 여기서 대한 우울 조울병학회를 여기서 응? 그쵸. 먹고 살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전시관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학술원도 있고 하는데요. 오늘은 뭐 행사가 있다니까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자, 한번 계속 여기 쫙 돌아볼게요, 안에. 의열사? 의열사에 모셔진 선현님을 뵙고 가래요. 그러니까 저기는 백범의 묘고요. 저쪽은 이제 324 묘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효창공원이 있는 그 묘역이 있는 독립운동가 7명의 영정을 모신 사당. 1988년 효창공원 정비공사 때 건립을 추진하여 1990년에 준공. 그리고 이동영, 김구, 조성환, 차리석, 이봉창, 윤봉계, 백정기 등 7명의 영정과 입회를 모셨다. 1979년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60주년부터 합동추모제단을 지냈고 4월 13일이구나. 그래서 임시정부가 4월 13일이고요 환국이 1945년 11월 23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상시로 개방하고 있어요. CCTV 작동 중. 촬영 금지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촬영 금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촬영 제한은 없으니까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그 임시정부 이런 데도요, 아마 독립운동 자금 이런 건 계속 후원을 받았어요. 자금은 필요하지. 독립을 위해서 어떻게든 다들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했죠. 아, 입실은 안 돼? 태극기로 꽃을 만들어 놨네. 이건 무궁화. 잠깐만요. 아, 이거 생화 아니야. 그 나뭇가지에다 그냥 이거 붙여놓은 거네요. 난 또 이게 생화인 줄 알았어. 자, 한자는 패스를 하겠는데 일단 대충 알아볼 것 같은 사람 백범. 이분이 백범. 그리고 이동령.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모셔놓고 있어요. 아우, 눈 피곤해. 하여간. 그래서 여기 백범 기념관은 그 효창공원 펜스 밖에 있고요. 그래서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이봉창. 수류탄을 던졌죠. 근데 이제 제대로 터지진 않았죠. 윤봉길 사의 경우는 이제 거기서 터져가지고 엄청난 그 일제의 그 주요 인물들을 살상하는 데 성공했죠. 그 상해 사변의 그 주요 인물들을.
그리고 그 상하이 사변,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이제 일본의 그런 집중 추적을 받기 시작해서, 때마침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당이 그 정부를 옮겨가면서 같이 옮겨가요. 그래서 충칭, 중경까지. 그래서 쭉 옮겨가다가, 이제 마지막은 이제 중경에서 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환국을 했죠. 임시정부가 환국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국내에서 활동했죠. 그래서 여기가 광복 70주년 기념광장. 뭐 여기가요 태극기 조형물이 있대요. 무궁화는 나라 꽃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꽃은 아니에요. 그냥 교육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불원복 태극기.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고광문 의병장이 썼다는 것으로 알려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그리고 태극기로 새긴 목판. 이거는 3.1운동 때 태극기를 대량으로 인쇄하기 위해서 그 목재에다가 이 네 개의 괴하고 태극 문양을 새겨서 이걸로 찍어냈어요. 그리고 3번. 1919년 4월 4일 당진에서의 대오지 장터 남상락이 부인과 함께 만든 것이죠. 명주천에다가. 이건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쓴 거. 그리고 백범이 서명한 태극기. 그리고 광복군이 서명한 거. 이건 광복군이 서명한 거고요. 이거 유관종 부대원, 유관종 소위. 1950년 호남지구 진격작전. 이거는 한국전쟁 때 쓴 거예요. 이거는 한국전쟁 때 쓴 태극기. 그리고 역시 한국전쟁 때 경주학도병 서명문 학생의 태극기. 그리고 건국법정학도병. 그리고 이철이 사변폭발. 한국전쟁 특무상사 이철이의 유품으로 경로가 적혀있대요. 하여간 뭐 이런 태극기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의사 묘를 한번 가볼게요. 빨리 빠져줘야지. 자, 여기 내려갈 땐 빠른데 올라갈 땐 걸음이 알아서 느려지는 자연의 신비. 아우 너무 피곤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빨리 일어나니까 피곤해요. 자, 여기는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부터요. 오른쪽부터 백정기 의사의 묘,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가 여기에 유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는요, 지금 다른 자리는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요, 여기는 비석이 없어요. 여기는 비석이 없어요. 그 이유가 이 자리는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